여러분 안녕하세요. 철강왕입니다. 이번 영상은 캔슬 라크로케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전 이거를 우연찮게 플레이하다가 발견을 해서 이거 아는 사람 또 있나 해서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미 외국 피파 유튜버가 발견을 해서 영상을 올린 상태더라고요. 좀 첫 발견자가 아니라서 아쉽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 이거 OP 기술입니다. 이게 단순한 버그는 아닌 것 같고 EA의 안배가 들어간 결과물인 것 같은데 이건 꼭 익히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테크닉이에요. 그럼 한번 배워볼까요? 이게 일반적인 라크로케타 스킬을 썼을 때 모션입니다. 19대까지만 해도 진행 방향을 정할 수가 있었지만 20부터 직선 방향을 한정으로 무빙을 고정시켜버렸죠. 그래서 19대 비해선 성능이 다소 너프를 먹었는데 여기에 이번에 가르쳐질 캔슬링을 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처럼 시전 중에 캔슬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 동작 캔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방향으로 바로 동작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딜레이가 없어요. 정말 내 마음대로 끊어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커맨드는 라크로케타 시전 중에 LT와 RT를 같이 눌러주는 거예요. 이때 원하는 이동 방향으로 방향키를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방향키 입력이 안 돼 있으면 캔슬기가 먹지 않아요. 입력하는 타이밍은 라크로케타를 시전을 했을 때 공이 반대발로 옮겨지는 그 사이 있잖아요. 그때 방향과 캔슬 커맨드를 함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커맨드는 아닌데 자칫 다른 개인기와 함께 섞어서 쓰면 손가락이 조금 꼬이기도 해서 충분히 연습 후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캔슬기를 통한 스킬 무브들이 더 있는데 이거는 다음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실 거예요. 다음 영상을 통해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여기까지. 안녕.